오늘의 먹방 여러분. 아, 이거 아마 방송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건 제 거야. 마라샹궈와 볶음밥을 시켰어요. 볶음밥은 곱빼기예요. 이거 1인분 아닙니다. 곱빼기예요. 언니가 또 매운 걸 못 드셔서 보통 맛으로다가 원래 고수까지 딱딱 넣어줘야 되는데. 아, 고수 좋아하죠, 저. 고수 되게 좋아하는데. 마라샹궈 맛있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내려서 하던데? 제가 내릴게요. 먹을 거 빨리빨리 먹고. 어머, 얘가 왜 또 올라가? 저기요, 아저씨. 보이나요? 내려간 거야, 안 내려간 거야? 똑같은 거 같아. 얘를 뒤로 좀만 빼면 되겠다. 뒤로 그래요. 우리가 맞춰야죠. 이거는 약간 중식이죠, 마라는. 응, 좀 있어. 내가 앞으로 집중해. 내가 갖고 올게, 언니. 내가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지 않지. 어? 마라샹궈에 볶음밥. 이 볶음밥인데 이거 볶기도 힘들겠어요. 그쵸? 아, 저도 많이 나와요. 고마워요. 네, 이거 최초 먹방이에요. 마라샹궈. 저도 이거 한 번인가 먹어봤어요, 마라샹궈. 그래, 많이 마셔볼게요. 아니, 많이 마셔보겠다. 많이 먹어볼게요. 숟가락 튕겼어? 빨리 먹고 시작해야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야죠. 많이 먹고.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뭐야, 우리 공주가 최애. 네, 이거 저번에 퇴근할 때마다 저 이 얘기 몇 번 들었어요. 집에 가서 마라샹궈 시켜 먹어야지. 집에 가서 마라샹궈 시켜 먹어야지. 이거는 공주의 최애 음식이고요. 그래서 아마 얘가 잘 할 거예요. 회 다음으로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아직 안 드셔보셨어요, 마라샹궈? 이 그 다른 향신료 들어가는 음식보다는 약간 접하긴 쉬울 수 있어요. 향이 많이 센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 부산 분들 중에서 고수는 못 드시는데 방아잎은 드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근데 방아잎은 잘 못 먹어요. 여기 마라샹궈 잘해요. 마라탕도 괜찮고요. 드셔보시죠. 드셔보실까요? 얘는 푸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푸주. 그녀의 표정을 보고 판단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티어 당면이라서 가려야 돼. 잡사 볼까요? 어때요? 먹던 그 맛이에요? 늘 먹던? 좋아요? 맛있죠? 아니, 매운맛 아니에요. 볶음밥 너무 맛있다. 여기 볶음밥 진짜 맛있어. 저 이거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그런 볶음밥 같아요. 옛날에 약간 불맛도 들어가고 스모크햄에다가 들어가는 그런 볶음밥. 이건 흰 목이버섯. 맞나요, 맞나? 이거는 굵은 당면? 넓적 당면? 중국 당면. 분모자도 추가했는데? 여기 보이네, 분모자. 저 쿨하지 못해요. 저 얼마나 소심한 줄 알아요? 되게 소심해요. 이거 맛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근데 여기는 그 마라 향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마조라유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간? 마유라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맛? 근데 난 여기에 고수까지 추가해서 먹거든요. 그리고 고수를 생으로 오는 것보다 같이 넣고 볶아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아예 요리할 때부터. 전 탄수화물 되게 좋아해. 그냥 약간 중독 같아요. 나도 탄수화물 좋아해.
근데 마라탕이랑 마라샹궈랑 무슨 차이가 있어? 마라탕은 뭔가 마라가 들어간 샤브샤브 느낌이라면 아, 걔는 약간 퍼거 느낌이지? 퍼거 뭔가 마라샹궈는 마라 소스가 들어간 야채 볶음? 허거에 응축되어 있는 맛이란 얘기인 거네. 마라샹궈는 저도 허거는 먹을 줄 알거든요. 난 허거는 홍탕보다 백탕 좋아해요. 또 왜? 마라탕 좋아하잖아. 그러면 좋아해도 백탕이 더 맛있더라고. 아, 또 너는 또 마라탕은 마라탕대로 먹고 허거는 백탕으로 먹고 볶은 거는 볶은 거대로 먹고. 예. 예. 마라탕 도전해보고 싶은데 아직 자신이 없네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일반화를 시킨다 그랬더니 약간 일반 뭐 이 향신료에 민감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많이 연해지잖아. 음식이 이런 향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대중화. 예전에는 이게 뭐 저기 저쪽 분들이 드셨던 음식이면 이제는 많이 대중화가 돼서 먹고 있다. 근데 저는 절대 익숙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언니 오늘 뭐 먹을까? 기카님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베스트 3가 뭐예요? 떡볶이. 일주일에 한 번씩 떡볶이 먹어요. 지금도 떡볶이 먹을 거야. 떡볶이 엊그저께 먹었어요. 떡볶이랑 비슷한 맛 아니에요 이거? 떡볶이 완전 다르지. 약간 떡볶이에 살짝의 그 향신료가 살짝 있는 맛? 아, 느끼기가 있다. 아, 저는요 새해 음식은요 개비형 푸아그라 그리고 송로버섯이요. 괜찮죠? 저 되게 좋아해요. 집에 있어요? 없죠. 집에 일도 없어요. 한데 그 짜파게티에 트러플 오일 넣어서 먹는 거 유행해서 이마트에서 트러플 오일 사봤거든요. 근데 저 짜파게티 두 개씩 먹어요. 먹을 때 못 먹겠더라고요. 아, 향 때문에. 그거 내가 먹잖아 언니. 새우깡, 트러플 새우깡. 또 그건 또 맛있어요. 그것도 맛있어. 저거 밥은 볶음밥이에요. 볶음밥. 떡볶이는 난 엽떡. 엽떡? 아니면 신전? 매운과 매운 맛은 그 두 군데. 저는 두 군데 다 좋아하는데 두 군데 순한 맛 먹어요. 엽떡은 초보자 맛. 난 매운 거. 비려서 포기했다고요? 트러플 새우깡? 안 맞을 수는 있지. 오늘 우리 이 먹방도 안 맞을 수 있어. 하지만 전할 겁니다. 이렇게 입맛을 드려야죠. 맞아. 똠양꿍도 못 드세요 그럼? 똠양꿍 좋아하죠. 아, 고수 안 들어간? 아, 고수는 거 다 좋아하는데 제가 이 님 말대로 얘기하는 그런 마라 향 있잖아.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난 그걸 좋아해. 마라 먹고 물 마셨을 때 뭔가 여기 쎄한 느낌 있어. 그게 너무 섹시해. 오늘 루즈는 그 아시잖아요. 디어 달리아 베티 항상 눈에 띄면 사요 하나씩. 난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요. 솔직히 원래 다 먹어봐야 돼. 원래 그렇대. 그 편식은 처음 먹을 때 그 음식을 처음 먹을 때 맛이 있게 먹냐 맛이 없게 먹냐에 따라서 편식이 생기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식탐이나 이런 거보다는 뭐 솔직히 뭐 홍어나 이런 거는 힘들어요 나도. 근데 한 번은 먹어보는 거지. 먹고 안 맞으면 안 먹은다니까. 전 또 홍어도 좋아해요. 홍어는 한 번 먹고 그 뒤로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근데 또 그거 뭐야 과메기 이런 건 또 환장을 하지. 저 또 과메기를 못 먹어요? 나랑 언니 식품업이 안 맞네. 근데 오히려 좋은 수도 있다. 언니가 안 먹는 거 내가 먹고 내가 안 먹는 걸 언니가 먹으면 되니까. 아, 나 언니 친구 있잖아. 언니 제 친구랑 같이 음식을 먹으면 만약에 이게 피자를 먹거나 치킨을 먹잖아요. 저는 피클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저는 콜라도 잘 안 마시거든요. 그럼 다 개차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어디 음식 먹으러 갔을 때 소스 같은 거 있잖아. 뭐 간장에다가 와사비 되어 있는 거나 뭐 이런 초간장이나 이런 파무침 이런 거를 안 먹거든요. 그러면 같이 가는 친구는 다 겪게 되는 거야. 어, 그거 너무 좋다면서 자기는. 언니도 해 먹으러 가면 소금 찍어 먹더만. 네, 저는 그냥 와사비 먹던지 소금 찍어 먹던지. 아, 간장을 안 했어요? 간장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왜 그런 간장 있잖아, 진간장 이런 유. 제 키는 173이에요. 생각보다 언, 작죠? 언제 저 키? 응? 진짜 73이에요 언니. 되게 크게 보이나 봅니다. 73밖에 안 된다고 키가? 내 68인데? 나 생각보다 작아 언니. 근데 여기 거 냄새가 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 양고기가 안 나서 그런 거 아닐까? 언니가 그때 먹었던 걸 양고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 아, 이 양고기 향이 안 맞는 사람들은 못 먹잖아 또. 난 안 맞는 고기가 뭘까? 아, 78은 될 거예요. 내가 등치가 있어서 더 그렇지 뭐. 말고기 먹어봤니? 말고기 먹어봤지. 못 먹어본 게 뭐야. 꿩고기. 꿩고기는 어릴 때 먹어봤어요. 꿩만두랑 이런 거. 말고기는 그걸로 먹어봤죠. 제주도에서 그 사시미? 그 고추장 소스 찍어 먹는 거 맞죠 그게. 근데 그 뒤로는 뭐 안 먹어요. 보통 말고기는 코스로 나오지 않니? 코스? 거기 그런 거 있잖아. 이자카야 갔는데 안주로 나오더라고요. 아, 이자카야에서? 고급이다. 말고기 나오는 데면 말고기 비싸요. 아고고기는 못 먹어.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거의 먹어본 것 같아요. 공주 씨는 자기 디스하는 게 너무 매력이 넘쳐요. 내 속 안 떨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 어, 자기 디스예요 내가 말하는 게. 기존 사실을 얘기하는 것 뿐인데. 내가 뭘 디스했지? 아니 나 말이야. 내가 자기 자신을 디스하는 거. 아유, 아유 무너질 수 있지. 아유 무너질 수 있고 가끔 망가질 수 있고 그런 거지 뭐. 회에 소금 찍어 먹는 거를 저기 분당에 오마카세 집이 있는데 거기도 약간 그 핑클 솔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찍어 먹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처음이니까 맛은 있었어. 소금보다 나는 또 와사비랑 간장이 맛있더라고. 왜 좀 이렇게 기름기가 좀 많은 거는 와사비랑 같이 먹고 기름기가 좀 적은 생선들은 소금이랑 먹으면 또 맛있고. 왜 그렇잖아. 소고기 그 사시미로 나오면 와사비랑 먹잖아. 먹어본 적 없어? 아, 있긴 있는데 거의 소금 그거는 또. 진짜? 간 말고 기름장 말고. 아, 나 기름장은 별로 안 좋아해. 어. 옷은 이거 여기 오기 전에 사놨던 거라서 이것도 아마 해외 직구일 거예요. 이거는 공주 언니 머리 탈색하신 건가요? 머릿결은 좋아 보이는데 혹시 머릿결 관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도 개털인데 좀 밝게 했더니 더 개털 같아요. 트리트먼트 도포해놓고 몸 씻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에센스. 잠시만요. 아, 저요? 섀도우 색깔이요? 오늘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경 많이 썼다고. 볶음밥 너무 맛있다. 소림 마라? 어, 언니 소림 마라. 어, 볶음밥 맛있나 봐. 여기 볶음밥 맛있어. 그 내가 그 시간에 방향제, 아, 방향제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 볶음밥은 정말 그 중식 그 집에서 먹는 중식으로 볶음밥. 어머, 인사 좀 해주세요, 장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 풀메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메이크업 안 했어요. 없다고 와. 나 지금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있잖아요. 어머머머, 그래서 앞치마하고 있는 거예요? 작품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아, 뭐 누구를 그리는 걸까요? 눈썹. 어머, 예, 네가 딱 처음 봤을 때 눈썹이라고 알았으니 그림은 완성한 거네요. 어, 눈썹인 거는 보여요. 내 눈을 그리는 거예요. 아, 너무 잘 그린다. 언니 그림 잘 그린다. 언니 원래 손재주가 많잖아. 네, 내 이거 이 스킨 이거 이렇게 캠퍼스에 칠하는데 씨발 30시간 걸렸어. 졸라 어렵더라. 아크릴을 언니 잘 만져야 돼, 물감 진짜. 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이거 그 출품할 거기 때문에. 어머, 어디로요? 경매. 어머, 갤러리 차리실 건가요 그럼? 어때요 근데? 일단 눈썹인 건 알겠어요 언니. 너무 눈썹이에요. 눈동자 기대할게요. 네, 방송 열심히 하고 말아, 소린 마라. 네, 네. 소린 마라. 네, 맛있게 드세요. 아, 나 이거 저 이거 마라탕에 또 약간 좀 그런 거 있어요. 주문 잘못해가지고. 난 얘기 들었잖아. 하도 얘가 마라샹궈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저도 마라샹궈 시켰어요. 근데 시켰는데 뭐가 왔냐면 엽기 떡볶이 통 거 알죠? 이만한 거. 내가 본 통 중에 제일 큰 통 같아. 그게 더 큰 거 같아 엽기보다. 근데 이만한 게 왔지. 이만한 게 왔어요. 진짜 어디 가면 김치 넣어주는 그런 거, 한 김치 두 포기 들어가는 그런 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마라샹궈가 양을 이렇게나 많이 줘? 나 얼마 안 시켰는데 35,000원밖에 안 시켰는데 뭐 이렇게 많이? 왜냐면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너무 맛있게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다 넣었어. 넣고 보니까 한 35,000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마라샹궈를 이렇게 많이 줘? 35,000원 와 이거 일주일치 먹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어. 추가할 거 추가했어. 추가하고 있는데 너무 무거운 거 들고 들어올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벨 누르고 놔두세요 그러고. 제가 이제 문 열고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가지고 들어오는데 너무 무거운 거여서 양이 되게 많다. 아 마라샹궈 여기서 먹는가 보다. 그래서 마라샹궈 딱 열었는데 뭐가 있었게요? 마라탕이 있었어요. 국물이 있으니까 더 무겁지. 이게 이런 제가 뭐라 그래야지 그 배달민족을 잘 못 시켜요. 근데 이 마라탕은 특히나 더 주문하기가 까다로워요. 내 맘대로 마라탕. 내 맘대로 마라샹궈, 마라샹궈 1인분, 마라탕 1인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내가 클릭을 잘못한 거야. 마라탕으로 내 맘대로 마라탕을 클릭을 한 거야. 나는 마라샹궈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마라탕도 맛있어. 근데 또 이렇게 또 맵기도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맛이 맛있다. 저도 매운 거 못 먹거든요. 내가 시킨 건 맵지. 네. 근데 마라는 매운 게 아니고 뭔가 화한 느낌이잖아 언니. 나는 그런 느낌. 아 사실 이런 거 남들 되게 싫어하는 음료 되게 좋아해요 저. 맥콜. 저도 좋아해요. 진짜요? 아침 햇살. 좋아해요. 저. 필론티. 좋아하죠. 대자와. 좋아해요. 미친년대 같아. 소래눈. 너무 좋아해요. 나 그건 못 먹겠더라. 저 소래눈 좋아해요. 왠지 뭔가 그걸 먹으면 리프레시 되는 기분이 들어요. 소래눈. 리프레시는 그냥 고기로 할래요 저. 프레쉬한 음식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소래눈에 먹었던 그 마지막 느낌이 요거의 마지막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화한 느낌. 약간 싸한 느낌이 딱 그게 그 소래눈 느낌인 것 같아요. 소래눈 땡긴다. 난 소래눈은 파스 먹는 기분이야. 물파스. 나 좋아해요. 저 그렇게 탄산을 잘 안 마시거든요. 탄산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오히려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소래눈 빼곤 잘 안 돼요. 음료 취향은 우리. 대자와 좋아하죠. 대자와 맛있어. 약간 예 그게 어떻게 치면 그거 아니야? 정통 밀크티 대자와 거기에다가 그거 뭐야 그 파치오카인가 뭔가 그 알맹이 같은 거. 타피오카 펄. 타피오카 펄 이거 들어가면은 지금 맞죠? 밀크티지. 살짝 대자와. 더 달게 해갖고. 소래는 맥콜 어떤 맛이냐고요? 달콤한 맥주 맛? 이거를 내가 맥콜을요. 제가 맥콜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해서 한 여름에 이 맛을 어린 그러니까는 제일 우리 가게 막내가
내가 매콜 좋아하니까 매콜 사가지고 갔는데 다들 매콜 안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맛있다 먹어봐라. 그래서 먹으라고 계속했어. 그랬더니 초롱이가 한 모금 먹고 뭐라고 한지 알아? 인상이 막 오만들 다 구겨지면서 언니 이 맛은요 콜라에다가 담배를 빠진 느낌이 나요 이러는 거야. 콜라에 담배 빠진 느낌이 맛이 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얘는 콜라에 담배 빠진 거 먹어봤나봐? 그건 아닌데 따끈 맛 같다면서. 뭔가 달면서 고소한 맛도 있으면서 살짝의 좋아해요. 청량감도 있고. 콤비콜라 아니? 아니죠. 파리로 콜라 뭐 이런 거. 어, 콤비콜라 커피 콜라야. 몰라서 나 언니 때문에 알았잖아. 커피가 들어갔다는 걸. 콤비콜라가 커피로 되어 있는 콜라야. 콤비콜라. 한국에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아닌가? 콜라에 보리차 타면 그 맛이 비슷해져요. 그래서 매콜인가 보다. 뭐. 근데 요즘에 보리차 구하기도 힘든데. 타 먹어 보셨나 보다.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님. 진짜 할 거 없나 보다. 진짜 할 거 없었나 보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원 플러스 원을 잘하니까. 어머, 우리 목표를 채웠어요. 1500분을 넘어. 어머, 어떻게 만져요? 이제 또 욕심내서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 그럼요. 1000명 이상이 보시는데 좋아요 챙겨 못 찍겠어요? 많은 거 안 바란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일해주세요. 소박해 이렇게 우리가. 어? 우리가 이렇게 소박해. 그럼 저희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기칸가는 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언니도 좋아하죠? 저 술 좋아하는데요. 저는 술 먹으면 약간 비그 같아가지고요. 저는 약간 개가거든요. 술 마시면. 그래서 술을 아예 안 먹던지 아니면 정말 정신 놓을 때까지 먹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그래요. 그래서 한번 술이 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난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솔직히 주량은 나보다 더 세. 기카 언니가. 술을 멈출 수가 없어요. 술이 계속 들어가요. 있잖아. 그러니까는 취해도 마시죠 언니는. 네. 나도 모르게 술을 계속 먹고 있어요. 난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걸 내가 언제 알았냐면은 예전에 놀러를 가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놀러를 막 가잖아. 이제 MT를 가고 막 OT도 가고 막 하잖아.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막 주는 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다들 이렇게 뭐 그냥 종이컵에 이렇게 한 잔 정도만 따라서 주잖아. 근데 이게 마셨어. 마시다 보니까 내가 술이 취했겠지? 근데 내가 혼자서 술을 이렇게 따라서 마시는데 그걸 다 채우는 거야. 소 그러니까 종이컵에 소주를 다 채우는 거야. 그리고 그 애를 원샷을 해. 이게 지금도 버릇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술이 알딸딸 상태에서 누군가가 언더락에다가 양주를 그만큼 따잖아요. 저 그거 다 마셔요. 아니 마시고 나서가 문제지. 솔직히 마실 수야 있죠. 다들 마시지만 마시고 나서 이거를 내 이걸 잡고 있냐 아니 차인 거야. 진짜 보면은 술은 항상 저는 비글이에요. 저는 비글이라서 사실 자랑 아니에요. 아직 난 비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언니들은 술 잘 드시는데 만약에 애인이 술 못 마시면 어때요? 그럼 나는 그 애인 주량에 맞추는 거지. 왜냐면 얘는 내 주량을 따라오다가 완전 똥깔라가 돼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바에 내가 그냥 얘 주량을 맞추고 적당히 노는 게 낫지. 그리고 뻗으면 나 혼자 그냥 홀짝홀짝 마셔도 돼 난. 근데 자리가 어떻게 맞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냥 아무 연관 없이 내 아는 사람에 그냥 편하게 만난 자리야. 내가 얘가 썸을 탈지 뭘 할지를 모르잖아. 모르는 상태에서 술을 마셨어. 근데 내가 그날 깔라가 될 수도 있어. 그치? 그쵸? 그럼 내가 걔보다 술을 더 잘 마시는 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을 잘해야 돼. 내가 쟤한테 조금 호감이 있다 그러면 그냥 뭐 한두 잔에 뭐 나 술 못 먹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런 거지. 뭐 그러다가 조금씩 뭐 친해지면 한날은 또 얘를 내가 또 책임져 주는 날이 있고 또 한날은 또 내가 몇 잔에 또 나 너무 힘들어가 되는 날이 있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 근데 술이 주량이 정해져 있다고 딱 그것만 먹는 게 아니잖아 언니. 그 주량이 가기 전에 취하는 날도 있고 주량을 넘었는데도 너무 기분 좋고 비글미가 안 나오는 날도 있고 맞잖아요. 컨디션 따라 틀려. 그리고 이게 또 그래요. 술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여기서 소주를 한 병을 먹잖아. 근데 이게 5차야. 5차, 6차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갈 때마다 한 병씩 먹으면 전 벌써 6병을 마셨어요. 그쵸? 근데 한 자리에서 두 병만 해도 취할 수가 있어요. 한 병, 뭐 이렇게 짠짠짠짠 먹다가 한 4명에서 짠짠짠 먹다가
네 병 됐어. 자리 옮기자. 또 딴 데 가서 또 짠짠짠짠 먹다가 또 네 병 마셨어. 그래서 몇 차씩 가면은 그만큼 내가 먹은 거잖아. 멀쩡하게. 그렇게 되면은 내 주량은 뭐 그날은 다섯 병이었다가 또 이날은 한 병 반이었다가 또 집에서 혼술하면은 반 병이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난 혼술은 얼마까지 드셔보셨어 혼자? 저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며칠 안 됐거든요. 며칠 안 됐는데 혼술했는데 소주 두 병 하고요. 왜요? 언니 또 무한리필이잖아. 1층이 편의점이니까. 네. 저 그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가끔 이제 소주를 내가 먹고 싶은 날 사가지고 왔는데 씻고 막상 또 누워있으면 술을 안 먹게 되거든. 그래서 소주가 한 병이 있었어 집에. 그리고 내가 올라가기 전에 오늘 소주 한잔 마셔야겠다고 소주를 샀어요. 소주를 하나 사가지고 가고 집 맥주가 두 캔이 있었어요. 그 로제, 호까드 로제. 너무 맛있더라. 너무 맛있어. 나 너무 좋아하잖아. 여성스럽다. 몰라. 너무 맛있더라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냥 딱 씻고 나와가지고 이제 요즘에 제가 드라마에 많이 꼽혀 드라마를 잘 안 보거든요. 드라마를 꼽혀 있어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그걸 로제를 막 한 병을 이제 한 캔을 먹었어요. 또 이게 좀 크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걔는 또 안주 없이 들어가더라고. 달달하니까. 막 먹고 있었어. 막 먹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약간 또 소주가 내가 한 병 사왔잖아. 또 안 한 병이 또 있고. 그래서 소주를 딱 따가지고 저는 또 집에서 먹을 때 잔이 안 따라 마시거든요. 뭐 집에서 혼자 먹는데 뭐 잔이 뭐가 필요해. 잔 안 따라 마시고요. 그리고 전 냉장고 안에 그게 늘 있어요. 닭가슴살 소세지가 늘 있어요. 내가 언제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이어트 안주용이네요. 네, 근데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소세지도. 수다에서 고영님 슈퍼 채팅 만 원 더 내놓으라. 어머머 감사합니다. 만 원 감사합니다. 어머머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만인의 소스잖아요. 요즘에는 스리라차 소스에다가 그거 찍어가지고 한 병을 먹었죠. 한 병을 먹고 그 다음 또 다시 맥주를 먹고 드라마 보면 거기까지는 딱 괜찮았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6-7화를 딱 봤거든. 거기 괜찮았거든. 근데 마지막 한 병이 사달이 난 거지. 마지막 한 번째는 병채 들고 마시고 안주도 없이 깡으로 마시고 있는데 소주를 그래서 그 이제 막 더 이상 이제 뭘 데우고 뭐 안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닌 거야 내가. 근데 소주는 벌써 깠어.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병채로 이렇게 나발을 이렇게 불고 있었어. 나발을 불면서 또 그날 진짜 10년 만에 아는 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 앞에 통화하면서 이제 그 언니도 혼술을 하고 있고 나도 혼술을 하고 있어. 막 대화하면서 10년 전 얘기 막 하면서 술을 막 먹다가 보니까 그거 다 먹게 된 거야. 그렇게 혼자 먹는 것보다 대화할 상대가 있으면 더더욱 같이 술이. 그리고 또 히트가 있죠. 혹시 앱솔루트 미니어처 알아요? 그 맛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미니어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게 평생 있잖아. 몇 년 동안 걔가 난 집에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걔네들이 막 다 어디 막 숨겨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미니어처고 그냥 누가 선물 줘서 있었는데 일어나니까 아니 술을 먹고 술이 모자 생각하는데 내려가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걔를 찾았지. 짐을 다 꺼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게 또 딱 한 모금 양이더라고요. 그 미니어처 웬만해가지고 그거 한 또 한 세 병 뭐 피치 맛 그냥 오리지널 그리고 또 오리지널 마시고 또 무슨 맛 하나 세 개를 딱 마시고 나서 필름이 끊겼죠. 제대로 섞었네요. 보드카 까야지. 막걸리가 빠졌어요. 나는 술이 섞이면 금방 취해요. 또. 그리고 나는 술 버릇이 내가 지금 이걸 마시면 취한다는 걸 알잖아 언니 사람이니까. 이게 마지막 잔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마셔. 근데 그 뒤로도 들어가는데 이 머리 뒤통수를 어디에 기대지 않으면은 빙빙 돌진 않아요. 취하진 않는데 집에 간다고 애들하고 가 나중에 보자 나도 갈게 택시를 타 딱 되는 순간 빙빙 돌아. 그때부터 이제 술이 확 오르더라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 차나 배를 타도 약간 멀미가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술까지 먹어놓고 달리고 이러면은 빙 돌 때 있거든. 차라리 걸어다니면은 술 깬다? 그치. 그치. 그냥 한 동네에 오늘 여기서 이 동네에서 한번 죽쳐 보자 딱 그러고 거기서 계속 돌아다니고 이렇게 먹다 보면은 오래오래 먹을 수 있어. 혼자 먹어서 필름이 끊기기 쉽지 않던데.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여자야.
아 그래서 아니 냉장고가 너무 꽉 차 있었어요. 호가든 두 캔에다가 소주도 두 병이나 있고 그래가지고 냉장고 너무 꽉 차 있어서 거기 막 샐러드도 있고 막 이러니까 나 냉장고 비우려고. 오늘 끝나고 호가든 가긴 해요. 그 로이프제스. 어머 어떡하면 좋아요. 난 먹고 너무 마시고 싶어요. 빨대 꼽아 먹고 쪽쪽 빨면서 해야지. 여러분 맥주는 빨대 꼽아 먹어야 맛있는 거 알죠? 맥주야? 그래, 네. 그래요 훅 가요. 저 소주 빨대 꽂아서 마셔요. 누워서 이쁘게 살아야 돼 언니. 아무도 없어요. 이쁘게 맞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 항상 이쁘게. 얼마 전 언니들이 순두부 먹방 보고 저도 해물 팍팍 넣어 순두부찌개 만들어 먹었어요. 맛있게 드셨겠다. 나도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딱 퇴직하면 훅 올라옴. 맞아. 그 혼자 딱 있으면은 훅 올라오더라고. 혼술 중인데 왜 같이 마시는 기분인지. 아 진짜요? 같이 하는 거? 아까 어떤 분이 언니들 방송 중인데 술 냄새 난다고. 어머 방송에서. 큰일이다. 라기 언니 오늘 쉬는 날이에요. 내일 나오실 거예요. 저는 경기도 성남, 고향은 언니는 천호동 맞죠? 그럼요. 예전에 한렘이었어요. 천호동이 서울의 한렘인가? 무서운 동네. 그럼요. 거기 없는 거 없었어요. 거기 이제 막 그 쇼바 올린 오빠들도 많고. 그럼요. 마우라에 많이 들렸죠. 형이 언니 쉬는 날이야. 오늘은 대놓고 얘기할게. 저희 둘 만나. 안 됐어요. 그렇다고 나가거나 그러면 안 돼. 우리 밥 다 먹고 이제 재밌게 놀아드릴게요. 오늘 홀에는 리리 가비 언니 이렇게 그리고 저 공주님 신혜선 느낌 나요? 안 나요. 아니에요. 신혜선? 아니에요. 안 나요. 신혜선? 내가 술을 청하로 배웠잖아 언니. 나는 처음에 저 한산중학교 나왔어요. 아 천호동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둔천동. 둔천동이 그 칼국수 유명한 동네 아닌가요? 그 둔천 샤브샤브. 샤브샤브 맞죠? 전 둔천에 있는 한산중학교 나왔어요. 인프피 남자랑 소개팅했다가 연애 시작 도전에 답답해서 죽을 뻔했네요. 케바케지만 이랑 아이는 상극인가봐요. 나는 모르겠어. 그 MBTI는 그냥 재미로 한다고 생각해서. 저 MBTI 해본 적 있어요. 뭐 나오셨어요? 기억을 못해요. 술 먹고 했어요. 혹시 그날? 아니요. 그 친구랑 둘이 앉아가지고 했는데 걔는 또 어제도 하고 있더라고요. 쥐는 뭐래더라? 뭐 위대한 개척자?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난 무슨 예술가 나오더라고. 걔는 그래요. 난 할 때마다 위대한 개척자가 나와. 뭐가 나와. 이러는데 저는 할 때마다 뭐가 달라게 나와요. 그래서 근데 원래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온다더라고. 또. 그걸 오히려 나는 그 MBTI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별자리입니다. 뭐 하지 않니? 별자리? 어디에요? 황소 자리요. 맞네, 맞아. 황소 같은 여자 맞네. 아니. 저 사자 자리야. 사자 자리. 8월생이니까. 사자 자리. 오늘 마라샹궈랑요. 볶음밥. 볶음밥인데 이게 중국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이게 별게 막 불향이 세게 입혀져 있지도 않고 요거 맛있어. 요거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그 스모크햄 뭉태기 그거 썰어 놓고 계란, 파. 이거 간만 잘 맞추면 너무 맛있을 그런 건데 간을 너무 잘 맞췄네 이 집이. 마라샹궈는 특이한 향이 없나요? 솔직히 나는 이건 설명하기 어려워요. 미숙님 여기 언니가 설명이 더 빠를 거야. 마라샹궈의 특이한 맛이 향? 없어요. 그러니까는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맛이 없는 거고 나처럼 마라를 즐기면 어디 가나 맛있지 뭐. 난 근데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마라샹궈 말고 또 그걸 뭐라고 하지? 왜 가재 이렇게 튀겨놓은 거 있잖아. 마라룽샤. 마라룽샤? 혼자 왔니? 거기 나왔던 거. 마라룽샤. 그건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난 별로 안 좋아해 그거. 그걸 파는 데가 있긴 있어? 있어요. 여기 광안리에도 유명한 데 있는데 노동의 대가가 너무 적어. 가격이. 이거를 다 까서. 그러니까 그 유튜브 본 적 있어요? 그 걔네들은 마라룽샤를 너무너무 즐겨가지고 알바가 있어요. 까는 알바? 옆에서 마라룽샤
가재 까주는 알바가 있어요. 거기 가게 직원이겠지. 그 직원이 앉아서 우리나라 삼겹살 계속 구워주듯이 앉아가지고 걔가 다 까주는 거야. 하나씩 손님 테이블마다 앉아가지고. 근데 내 얘기했잖아. 나는 갑각류 거의 뭐 킹크랩이나 이런 거 빼고는 새우나 꽃게 이런 거는 껍데기도 먹거든요. 근데 그거는 못 먹겠더라고. 가재라서. 딱딱해? 껍데기가? 딱딱해. 아우 너무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볶음밥이 남긴 했지만 저는 이제 말한 거 다 먹었어요.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거 꼬백이 시켜가지고 이게 얼마인지 알아 근데? 얼마? 6,000원. 너무 싸다. 근데 이거 그거 아니야? 사이드로만 시킬 수 있는 거? 나 그래서 가끔 이거 두 개 시킬 때 있어. 뭐 놔둬놓고 전쟁에 대어서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두 개 시켜서 하나 먹고 그런 거 이거 갖다 놓고 내가 음료수 줄게요.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애니야.